제가 공급을 받았습니다. 오늘도 진짜로 너무 가격 대비 성능이 너무 괜찮은 제품을 한번 소개시켜 봐드릴까 하는데, 이제 여기 보시면 자 이렇게 무선으로 쓸 수 있는 충전 드레벨이 6만원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6만원이 맞는데, 여기 보시면 지금 충전 드레벨 세트, 손잡이, 받침대, 그리고 드레벨에 꽂아 쓸 수 있는 이 날들, 그리고 절단석, 그리고 이 플래시블 드라이버까지 미세 조절해서 작업할 수 있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6만원이라고 하거든요. 네, 보통 이제 로타리 툴이라고도 하고, 아니면은 다이 그라인더라고도 하고, 조각기, 이렇게 다양한 이름으로 불러지는데요. 흔히들 드레멜이라고 가장 많이 부르시는데, 드레멜은 드레멜이라는 정말 브랜드 네임이고, 로터리 툴이라는 게 정확한 명칭이거든요. 이제 이렇게 굉장히 무게도 가볍고, 한 손으로 파지했을 때 크게 부담스럽지 않은 무게인데, 이 제품이 지금 6만원이라고 하는데, 와. 보통 이렇게 세트로 구성이 되면은 보통 다 10만원이 넘어가 있습니다. 아무리 저렴하더라도 10만원 초반대고, 그리고 이 정도 구성을 갖추려고 하면은 10만원 중반대까지 가 있는 게 사실인데, 지금 ES에서 나왔는 이번에 신제품이죠. LG1012M2라는 제품이 6만원이면 4브랜드 대비 2분의 1 가격 혹은 3분의 1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와, 진짜 이 정도 구성에 과연 또 성능이 어느 정도인지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ES에서 새롭게 출시된 충전 로타리 툴 LG1012M이라는 제품과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로타리 툴과 비교를 해보면서 성능이 어떠한지, 사용했을 때 느낌은 어떠한지를 한번 보여봐 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동급 대비 이렇게 제품을 제가 갖고 나와봤고요. 맨 같은 12V고 이렇게 생긴 제품들 중에서 그나마 스펙이 가장 높은 제품이라서 이 미러키 제품과 ES 제품을 직접 사용을 해봤을 때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한번 비교를 한번 해봐드릴게요. 야, 이게 생긴 거는 거의 흡사하게 생겼습니다. 근데 무게는 ES가 거의 한 3분의 2 정도 무게밖에 안 나가는 것 같아요. 진짜 들어봤을 때. 일단 첫 번째로 여기 지금 보시면 제가 일부러 피스를 이렇게 박아놨어요. 이렇게 절단을 할 수도 있는데 절단하는 모습을 먼저 한번 보여봐드릴게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똑같은 절단석을 장착을 했고요. 그리고 둘 다 똑같이 속도 조절이 6단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속도를 맞춰서 똑같은 피스를 잘랐을 때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한번 보여봐 드릴게요. 저도 굉장히 궁금한데, 처음부터 이 RPM을 최대로 올려서 작업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낮은 상태에서 시작을 해서 작업을 하시면서 자기에게 맞는 RPM을 찾는 게 중요하거든요. 먼저 ES 제품으로 먼저 한번 잘라볼게요. 굉장히 궁금한데, 와, 지금 보시면 4단으로 제가 계속 작업을 했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지금 직결 피스가 몸통이 잘려버렸거든요. 자, 그럼 이어서 바로 이제 미러키 제품으로도 제가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와, 와, 아, 미러키가 조금 더 빨리 잘렸는 듯한 느낌은 봤는데, 일단 둘 다 이렇게 잘 잘렸거든요. 이렇게 두 가지 제품을 잘라봤는데, 미러키 제품이 똑같은 모재에 똑같은 속도로 잘랐을 때 조금 더 빠른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ES걸로 제가 작업을 해봤을 때도 크게 뒤진다는 느낌은 전혀 받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절단속으로 자르는 모습을 보여봐드렸고, 자 이번에 이어서 여기 보시면 ES 제품을 구매하시면 이만큼 많은 액세서리들이 들어있는데, 여기 보시면 표면을 샌딩할 수 있는 이런 샌딩 페이퍼가 들어있어요. 똑같은 모재에 페이퍼 작업을 했을 때 또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또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자, 이제 이번에는 제가 똑같은 샌딩 페이퍼를 장착을 했어요. 그래서 이 똑같은 모재에다가 펴빠지를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도 맨 마찬가지로 ES 제품 먼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둘 다 6단으로 갈게요. 6단으로. 와. 자, 지금 여기 보시면 나무가 진짜 이렇게 벗겨졌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ES 제품으로 페이퍼질을 해봤고요. 바로 이어서 미러키 제품으로 또 가볼게요. 자, 이제 미러키 제품으로도 바로 한번 해볼게요. 자, 올렸고요. 와. 페이퍼가 터져버렸습니다. 아, 미러키가 진짜 스펙이랑 똑같이 진짜 월등히 좀 힘은 더 센 느낌이거든요. 자, 이번에는 보통 이제 석고보드 작업하시는 분들이 석고를 딸 때 쓰는 날이거든요. 이번에도 ES꺼 먼저 작업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두꺼운 나무를 뚫고 들어가는 느낌이 괜찮았거든요. 그러면 또 이어서 바로 미러키로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와, 갑니다.
탁을 뚫는 작업도 해봤는데 이 스펙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게 느껴지는 게 미러키 같은 경우는 지금 최대 RPM이 37,000이고요 ES 같은 경우는 지금 최대 RPM이 25,000입니다 그래서 스펙으로 요 정도 차이가 나다 보니까 최대 RPM으로 작업했을 때 조금 차이가 나는 느낌인데 요 정도는 또 당연히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이제 이렇게 해서 제가 절단하는 작업, 페이퍼로 샌딩하는 작업, 나무를 뚫는 작업까지 세 가지를 해봤는데 일단은 지금 이렇게 제품이 스펙이 좀 더 높다 보니까 작업 효율이라든가 작업 속도가 조금 빠른 건 맞지만 금액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제품을 이 지금 ES 제품처럼 구성하기 위해서는 10만원 중반이 넘어가야지만 이렇게 구성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금액이 지금 한 2.5배에서 3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걸 감안한다면 지금 성능이 진짜 괜찮은 편인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비교 영상을 끝냈고요 ES 제품을 샀을 때 들어있는 이 액세서리라던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이제 이 손잡이 같은 경우는 자 보시면 항상 배터리를 빼고 나를 교체하셔야 되고요 손잡이 같은 경우는 여기 지금 안에 보시는 플라스틱 커버를 빼고 내가 원하는 위치에 놓고 다시 이렇게 잠궈주면 이렇게 만약에 사용을 할 때 이렇게 딱 받침대가 되어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 지금 깊이 조절 받침대가 있어요 요 제품은 어떻게 사용하냐면은 자 우선은 지금 요 나사선이 있는 쪽으로 원래 사면 들어있던 이 꼽혀있던 이 커버를 벗기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이렇게 장착을 한 다음에 이게 굉장히 참 유용한 것 같은 게 이 앞에 날을 지금 작업을 한다면 다 들어가면 이 정도까지 들어가겠죠 근데 만약에 내가 이 깊이보다 좀 더 적게 들어가고 싶어요 만약에 그러면은 요걸 풀어서 위치를 옮길 수가 있어요 이렇게 위로 여기 보시면 눈금도 나와 있거든요 내가 지금 얼마만큼 깊이를 작업할 것이다 여기 보시면 눈금으로 올려서 미세 조절이 가능하죠 요즘에서 내가 작업을 하고 싶다 그럼 여기서 쪼아주시면 아까 전에는 깊이가 훨씬 더 깊이 들어갔는데 이렇게 깊이를 조절했었으면 또 어떻게 되냐 보여드릴게요 자 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들어가고 나서 더 밑으로 내리고 싶어도 못 내리게 딱 막아주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깊이만큼만 작업을 가능할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받침대거든요 그 다음에 와 이게 이제 보통은 따로 구매하려면 굉장히 비싼 제품인데 이 6만원 구성 안에 이 제품까지 넣을 수가 있는지 도저히 상상이 안 되는데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날이 있죠 요 날을 꼽으시고요 여기를 돌려서 잠깁니다 이렇게 잠궈주신 다음에 전원을 키시면 여기 지금 요 부분이 똑같이 회전을 하거든요 요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섬세한 작업을 할 때 꼭 펜처럼 잡고 쓸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굉장히 섬세한 작업을 할 때 이렇게 연결해서 쓰시면 굉장히 유용하단 말이거든요 자 만년필 타입으로 작업을 해볼게요 자 이제 이렇게 썼는데요 자,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잠시만요 공구 브라더스라는 이렇게 조각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냥 조각할 때는 아무래도 이렇게 큰 거를 잡고 조각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펜처럼 잡고 하는 게 아무래도 섬세하게 작업을 하기가 용이하다 보니까 이렇게 플렉시블 드라이버까지 들어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자 이제 오늘은 이렇게 ES 제품 로타리 툴에 대해서 제가 한번 보여봐 드렸는데요 이 많은 구성들이 6만원이라면은 정말로 너무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혹시나 지금 조각기라던가 드레멜 로타리 툴에 대해서 검색을 하고 계시거나 알아보려고 하시는 분들 그리고 어떤 걸 구매하면 좋을까 라고 혹시나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 있다면 이 영상을 보시면 정말 도움이 될 것 같고 6만원에 이 정도 제품이면 저도 진짜 하나 사놓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짧고 간단했지만 진짜 스탠리 10.8 콤보 제품 이후에 가격 대비 성능이 너무 괜찮은 제품을 한번 소개시켜봐 드려서 너무 기분이 좋았고요 그리고 이 제품도 지금 1년 동안 무상 ES가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뭐 물이 들어가거나 파손이 되지 않는 한 이 고객 가시를 제외한 모든 부분에서는 또 1년 동안 무상 ES가 지원된다고 하니까 그 부분도 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ES에서 이 12V 드레멜 제품만 출시된 게 아니라 딴딴딴딴딴 이렇게 지금 충전 컷소, 충전 드릴, 그리고 충전 광택기, 충전 라첼 렌치, 그리고 충전 임팩트 드라이버까지 이렇게 지금 제품군들이 라인업이 되었어요 이제 앞으로 12V 시장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 도전장을 내밀었는 상황인데
오늘 지금 드레메를 찍어보면서 느꼈는 게 가격 대비 성능이 진짜 스탠리 이상급으로 좋을 것 같다는 지금 예감이 막 들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제품 라인업이 되었으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편에는 제가 이 ES 제품 12V 라인업에 대한 모든 제품들을 또 한번 보여드리는 시간도 가져볼 거니까요. 또 기대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도 그래서 이제 또 오늘도 이제 제 영상 이렇게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 편에도 또 좀 더 괜찮은 영상으로 찾아뵙는 공구 브라더스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어떤 팁인데요, 혹시나 생김새가 이렇게 비슷한 제품들이 많잖아요. 그랬을 때 이런 제품도 나오고 뭐 이런 손잡이도 나오는데, 요 두 가지 제품은 이렇게 생긴 제품들이라면 호환이 돼요. 호환이 꿀팁이죠. 꿀팁 짜잔. 이렇게 호환이 되니까 이렇게 생긴 제품들은 대부분 다 여기 나사선 규격이 같기 때문에 다 호환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